아동미술학원 두 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원생은 약 300명 정도 되고요. 사실 저는 집으로 살다가 창업을 한다는 게 저한테는 두렵고 막연했어요. 미술학원 창업이 손 가는 게 정말 많거든요. 프로그램 연구부터 원 운영 자료, 디자인, 마케팅, 회계, 생소하고 낯선 것들이 진짜 많아요. 수업만 하라고 하면 진짜 잘할 텐데 말이죠. 그런데 피라트를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됐어요. 이미 검증된 프로그램이었고요. 편식하지 않는 미술 교육에 맞게 기본부터 트렌드한 특강 수업까지 코딩, 애니, 빌큐비, 작가 수업 너무 많아서 고르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미술 교육 최초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동영상으로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니까 아이들의 수업에 집중도도 높아지고 아이들 작품에 대한 퀄리티도 높아졌어요. 덕분에 선생님이랑 제가 아주 편해졌답니다. 게다가 인스타, 블로그 하는 방법, 체험 수업, 학부모 상담법까지 한마디로 성공학원을 복제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아, 그리고 여기 공부 엄청 시켜요. 교육회사답게. 그때 깨달았죠. 아, 이렇게 하는구나. 잘될 수밖에 없구나. 가이드해준 대로 따라만 가면 되니까 실천만 잘하면 되는 거였어요. 덕분에 1호점이 빨리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2호점 낼 때는 자신감과 확신으로 시작했어요. 물론 결과도 좋았고요. 미술학원 성공하는 법 간단해요. 필라테스에서 배우고 적용하고 실행하면 성장합니다. 정말 성장해요. 감행을 하면 비용이 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투자예요. 혹시 돈 때문에 고민하신다면 대신 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 혼자 했다면 이렇게 성장했을까요? 절대로요. 필라테스와 함께 했기에 더 빠르게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었어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좋은 선생님, 좋은 교재, 좋은 환경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필라테스에는 훌륭한 멘토링 선생님과 넘치는 프로그램, 성공하신 다른 원장님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습니다. 아동미술학원으로 성장하고 싶으세요? 그럼 당연히 필라테스죠. 필라테스예요. 필라테스가 바디바디예요.